네, 안녕하세요. 닥터 스키니 최보윤 원장입니다. 네,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병원에 체형 관리 환자분들이 많을 때인데요. 피부 시술과 달리 체형 관리는요, 저와 고객분들이 함께 식단 관리부터 생활 패턴 관리, 또 바디 시술까지 좀 전반적으로 함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뭔가 끈끈한 동지애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얼마 전에 웨딩을 앞두고 저와 함께 바디 관리를 하셨던 고객분께서 요렇게 네, 선물로 제 스티커와 요 팻말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인데요. 이렇게 몇주 후에 원장님 저 바지가 커져서 한 치수 줄였어요. 라인이 싹 잡혔어요.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뭔가 같이 해냈다는 쾌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또 다이어트에 실패만 하셨던 분들은요, 다이어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. 그 안에 더위. 누가 나 더위.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, 또 두려움이 많으신 거죠.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지금 식단 일주일이나 했는데 1kg 밖에 안 빠졌는데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? 또 원장님 저 어제 진짜 조금 먹었는데 오늘 체중이 똑같아요 등등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. 이 다이어트 감량기는요, 단 며칠 벼락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를 좀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마인드가 필요한데요. 아이고, 한심한 것들. 밥잘 먹고 왜 뛰어다녀? 자,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. 자, 바로 다이어트의 큰 그림, 큰 그림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다이어트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죠.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 옆에서 다이어트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일주일에 몇 킬로 정도를 빼는 것이 적당한지, 보통 하루에 몇 킬로 정도가 빠지는 건지, 다이어트는 언제까지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?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다이어트 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. 일주일에 몇 킬로그램을 빼는 게 적당한지, 적당한 체중 감량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만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적정한 체중 감량의 속도는요, 일주일에 0.5kg을 빼는 것이 적당하다입니다. 하루에 매일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으면요, 일주일에 0.5kg이 빠진다. 이 정도가 적당한 속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일주일에 0.5kg이면요, 한 달에 2kg을 빼라는 건데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. 자, 70kg인 사람이 60kg을 목표로 10kg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한 달에 2kg을 빼는 속도면, 자, 10kg 빼려면 5달이 걸리는 거죠. 자, 물론 인내심이 많아서 5달 동안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요, 대개의 경우에는 이런 속도면 순응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. 중도 하차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아, 그냥 돼지로 살 거야. 정말 너무 힘들어. 실제로 임상에서 수많은 다이어터분들과 이 다이어트를 해보면 적당한 체중 감량의 속도는 조금 다른데요. 자, 통계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, 가장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고, 두 번째, 다이어트 성공 후 요요가 오지 않고, 세 번째, 건강상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 적당한 체중 감량의 속도는요, 일주일에 1kg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분은 마음이 급해서 거의 굶고 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일주일에 2kg씩 빼시는 분도 계십니다. 자, 그러면 한 달에 7, 8kg을 빼시는 거죠. 자, 그런데 저는 이런 분께는 오히려 속도를 좀 늦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먹는 양을 좀 늘려서 일주일에 1kg 정도만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자, 왜냐면요,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. 어차피 요요가 올 다이어트가 의미가 있을까요? 자, 굶는 다이어트는요,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고, 또 살이 급하게 빠지긴 하지만 급하게 요요가 오기 때문입니다. 자, 이 적정한 체중 감량의 속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, 바로 다이어트 성공 후에 요요가 오지 않아야 한다.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자, 그러기 위해서 는요,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먹을 걸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죠. 크게 힘들이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먹어야 크게 힘들이지 않아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고 또 일주일에 1kg 빠지는 식단일까요? 다이어트 식단은요,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. 기본 원칙을 아시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시면 되겠는데요. 자, 기본 원칙은 첫 번째, 저탄고단이죠. 탄수화물 적게, 단백질은 충분히이고요. 자, 두 번째는 점심은 든든히, 저녁은 소식입니다. 저녁을 적게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. 이 저녁 소식을 위해서 점심은 일반식으로 든든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식단은요, 보통 아침부터 헤비하게 드시는 분들은 없으니까요.
쌀국수도 꽃뱅이. 원하시는 대로 드시면 되겠고요. 점심은 한식으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. 이 탄수화물인 밥만 반 공기 정도로 좀 줄여서 드시면 좋고요. 메인 반찬, 밑반찬은 1인분 용량 다 드셔도 됩니다. 단, 여기서 메인 반찬은요,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처럼 국물만 있는 거 말고요, 단백질이 꼭 들어간 메뉴가 좋습니다. 제육볶음이나 불고기, 닭볶음탕, 콩비지 등등의 메뉴가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녁은 탄수화물을 좀 확 줄이고 정말 단백질 위주의 다이어트식으로 소식을 해주시면 좋은데요,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은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. 그런데 닭가슴살 대신 오리고기나 안심, 등심 등 기름기가 적은 고기류도 좋고요, 두부 요리, 계란 요리도 좋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식단을 하시게 되면요, 일주일에 1kg 정도가 빠지시는데요, 식단을 하루 잘했다고 갑자기 1kg이 확 빠지지는 않습니다.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저는 식단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0.1kg밖에 안 빠져 있어요, 어떤 날은 그대로예요, 이렇게 조바심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, 그런데 그렇게 빠지시는 게 정상입니다. 어떤 날은 0.1kg, 어떤 날은 0.2kg 빠지실 거고요, 그러다가 안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0.1, 0.2 이렇게 야금야금 빠져서 일주일 다 합쳐보면 1kg이 빠지시는 거죠. 여러분, 식단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잠을 잘 못 자거나 또 생리기간이라 몸이 붓는 날에는 체중이 좀 정체되거나 살짝 증가할 수는 있지만요, 너무 걱정 마십시오. 흔들리지 않고 나의 갈 길을 가면 체중은 감량 곡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다이어트 시 가장 적당한 체중 감량 속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 이것이 꼭 정답이라기보다는요, 가장 평균적으로 효율성이 좋은 다이어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사람마다 생활 패턴도 다르고 또 식이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